올라가요. 네. 그래서 그냥 두 단계로 이 자리로 괜찮은데 이게 안 닿는 거야. 내가 이렇게 한 거야. 네, 제가 했죠, 그거. 거기 갔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2년 전. 화엄사에. 그럼요. 네. 홍매 딱 풀었죠. 네. 몇 년 됐죠? 네. 그때 이제 제가 2년 동안 절을 다니면서 제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, 왜냐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. 절 안에 있고. 저는 그 전혀 다른 쪽에서, 왜냐면 이 홍매가 이렇게 꼬아서 올라가는 방향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보여. 근데 대부분 그걸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뭐냐면 그 절의 그 지붕하고 잘 연결하려고 전혀 반대쪽에서 촬영을 해요. 그러니까 나무를 먼저 본 건 아니고 사과를 내가 먼저 봤던 것 같아요. 과일 시리즈 작업을 했는데 누구나 이제 스튜디오를 갖고 있으면 정물을 하고 싶어 해요. 정물. 뭐, 그러니까 내가 인물을 전공으로 했으니까 쉬는 시간에 정물을 하고 싶은 거야. 근데 뭐 누구나 하듯이 꽃을 갖다 찍었어. 근데 아무리 내가 꽃을 잘 찍어도 외국 어느 작가하고 비슷한 거야. 꼭 흉내낸 것 같고. 그래서 꽃은 그만 찍자. 한 1년 하다가 꽃은 덮었어. 그러면 꽃을 덮고 과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좀 화려한 쪽으로 해서 이제 사과 빨간색, 그린색, 파프리카, 뭐 석류, 또 뭐가 복숭아 뭐 이런 쪽으로 과일을 찍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남달리 또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야. 사과를 과일 가게에서 사지 않고 과수원으로 직접 따로 다닌 거야. 한두 개를 고르려고. 난 내가 마음에 든 걸 고르겠다.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이제 과수원을 찾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복숭아 때문에 장어원을 제일 많이 갔고 서울에서 제일 가까워요. 그러면은 내가 때에 따라서는 잎까지도 과일에 붙여서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오면 스튜디오에서 싱싱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야. 과일만 찍는 게 아니라 잎이 살짝 나오게. 그러니까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장어원 다니다 보니까 장어원에도 사과밭이 있는 거야. 그래서 복숭아를 찍다가 사과를 또 따다가 찍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사과밭에 갔는데 스튜디오에서 사과를 주로 찍었었는데 한 1, 2년을 찍다가 사과밭에 갔는데 열려 있는 게 더 이쁜 거야. 멋있고 아름답고. 그러니까 내가 깨우친 거지. 아니 달린 사과가 이렇게 이쁜데 왜 굳이 따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조명해서 찍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이 나무보다 먼저 한 나무인 거 있고 두 번째 나무예요. 이게 답사가 필요하고, 그러니까
사실은 찍는 건 순간인데 이거 만나러 다니는 그 과정이 그 여정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얼마만큼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리 보이더라고. 그러니까 하여튼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이걸 내가 좋아하니까 자주 가서 보는 거야. 특별한 건 없고 실은. 그러니까 어떻든 갈 때마다 이제 생각이 좀 틀리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굉장한 충동을 좀 받은 나무야. 실제로. 정말 처음 맨 처음 딱 만났을 때 무슨 느낌이었어요? 저 나무를 처음 봤을 때. 첫 인상은 무조건 뭐 인상보다는 우리 이제 욕심이니까 사진가들이 다 그럴까? 야, 이건 내 거다.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요리하겠다. 어떤 식으로 찍겠다. 이게 이제 마음속에 오니까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매일 만나러 가는 거죠. 매일. 매일 만나러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. 그 전에는 제가 스트레트하게 작업을 했어요. 스트레트하게.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. 이 나무를 봤더니 뒤에 울타리가 있는 거야. 대부분 그 초입이나 가운데 있는 나무를 내가 선택을 해서 찍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어. 자연스러운 사과밭에 어떤 나무가 설정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울타리가 좀 보기 흉해. 이 나무가 너무 아름다운데.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. 이 뒤 배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. 그래서 이제 이 저기 뭐야 하얀 여백의 공간을 생각하게 된 거야. 그리고 모래를 깔다는 상상부터는 이게 이제 선악가의 나무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든 원초적인 땅을 만들고 그리고 배경 자체가 화이트로 되면서 또 무한대의 공간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상상이 된 거야. 치지 않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건 선악가의 나무라고 생각을 하자.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관리에 들어갔지. 그 뒤로 관리. 결국 관리라는 건 뭐냐면 나무 가지 치는 거 하고 그리고 사과를 속거나 나무 잎을 속아주는 방법. 앵글을 이미 내가 잡아놓고 이제 그 과정이 실은 저한테는 제일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에요. 뭐 어떨 때는 그게 어떨 때는 한 달 이상 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과정이 뭐 엄청 긴 거죠. 한 달 이상 됐죠 저건. 그러면서 그게 재밌는 거야. 그러니까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껴서 하고 막 그래서 막 아끼고 싶은 거야. 이걸 하루에 다 해버리고 싶지가 않아. 왜냐하면 사과가 빨갛게 익으려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더 철저하게 보고 더 오랫동안 보자. 뭐 이런 시간을 가진 나무죠 이게. 후배 사진가들을 갖다가 잘 챙기는 사진가로서 강수 작가님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? 예. 후배들이? 아유 다행이네. 예. 후배 작가들을 참 잘 챙길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 어떻게 잘 챙겨주시... 아니 잘 챙겨준 게 아니고 아니 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작업들이니까 전시하면 가려고 노력을 해요. 왜 그러냐면 나도 작가 생활 해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몇 년마다 발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이 작업이 된 게. 근데 전시라는 건 그 짧은 기간에 그냥 끝나버리니까 막 아쉬운데 좀 웬만큼 아는 사람도 내가 꼭 가야 될 것 같은 사명감을 갖고 가 실은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후배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내가 시간 약속을 좀 하기도 하고 다 그렇진 못하지만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. 어떤 작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김경수 작가.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리 있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일 걸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건가?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쑥스럽네. 쑥스러워. 그래서 민망한 질문이라고. 여기서 이참에 그 후배 작가들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. 그냥 뭐 나는 그냥 내 얘기하고 싶은데 뭐 후배들한테. 그러니까 결국은 작업하는 사람으로서
모르겠어. 아침마다 난 그 생각을 하고 또 무조건 아침에 나는 이제 산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오늘이 고마운 거야 실은. 오늘 이 시간이. 그리고 물론 카메라가 없이 매일 가는데 나는 찍는 거나 마찬가지야.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결과는 혹시 안 맺혀져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. 내가 그래서 양을 늘리지 않은 것도 그런 것 같아. 나는 뭐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. 그게 무슨 뭐 책이 꼭 나와야 되고 또 결과가 무지무지 물론 좋으면 좋지만은 결과까지 예상하고 작업하기는 참 힘드니까.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사는 거. 긍정적이 난 매일 즐거워요. 그리고 그 희망이 나는 항상 있고. 근데 대부분은 너무 계산을 하는 것 같아, 머리로. 난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슴으로 살았으면 좋겠어. 좋은 거 살고. 근데 너무 계산을 하고 못하는 거야, 못 저질러. 근데 저는 계산 안 하고 저질르는 쪽인데 다 수습이 되더라고. 수습 되죠? 저질르면 수습이 되는데.